고지TV 좋아요, 구독 오넹하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식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끔 가다가 최근에는 보리끄루비를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찾아봤더니 강남역이랑 역삼역 중간 정도 뒷골목에 해담제라는 보니까 체인점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지하 1층에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아, 이날도 역시 룸을 하나 잡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지TV의 고지식입니다. 생입니다. 오늘은 어디 왔어요? 한정식당 왔어요. 한정식집. 한정식집.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보리그룹이 먹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제가 방금 전까지 자고 있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좀 기분 좋네요. 자, 메뉴판부터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이날은 일단 제가 먹고 싶었던 것은 보리그루비, 그리고 간장게장,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꼬시 같은 것도 보이니까 새꼬시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VIP 스페셜 코스라는 걸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69,000원이라서 만약에 이거 두 개 시켰으면 이제 138,000원 될 텐데, 보니까 이 VIP 스페셜 코스에서는 보리끄루비가 마지막에 식사로 안 나온다고 하셔서, 그래서 스태프분한테 그러면 제가 오늘은 간장게장도 먹고 싶고 보리끄루비도 먹고 싶고 그리고 새꼬시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날은 시켰던 것은 여기에 있는 보리끄루비 항상이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장게장 천식이라는 게 38,000원. 이거를 시키면 공식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새꼬시를 하나 주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시켰었습니다. 자, 테이블 위에는 이렇게 뭔가 싸먹는 방법을 좀 써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초부터 나왔었었는데요. 코시래기, 그리고 떡이라고 하네? 이거 발음이 어렵다. 그리고 산장, 그리고 간장게장은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무라고 하죠. 그리고 새꼬시도 바로 나왔었습니다. 보니까 새꼬시가 광어래요. 광어인데 사이즈는 그렇게 큰 광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밥은 이렇게 완전 흰밥 아니고요, 안에 해초하고 같이 좀 만드는 것 같은 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뭘 먹으면 되냐고 여쭤봤더니 스태프분께서 보통 막걸리 많이 하십니다, 고객님들이 라고 하니까, 제 생각도 최근에 막걸리는 거의 몇 년 동안 안 마셨던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자주 마시는 음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시켜볼까 해서 샘 막걸리 이렇게 시켰었습니다. 잔수해야 돼가지고. 근데 막걸리 정확하게 오픈하는 방식이 몰라가지고 보통 일본에서 니고리사케라고 해서 막걸리에 비슷한 이렇게 하얀 그 사케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는데, 아 제가 좀 이날에 완전 이렇게 믹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탄산 때문에 오버했더라고요. 오버해가지고 막걸리도 아마 천천히 이렇게 분들여야 되는 거 맞죠? 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맛이 진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좀 맛이 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새꼬시가 앞에 있었으니까 광어 새꼬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꼬시가 원래 그 뼈를 붙어있는 약간 자라는 방향 때문에 이렇게 뼈가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일본 사람이라서 와사비 간장 찍어 먹었었습니다. 와사비 간장으로 먹었을 때 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얼굴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초장 찍어 먹었었습니다. 초장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산장에다가 참기름 그리고 마늘 들어간 거, 이거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좋아해요. 이거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도 한국 분들이랑 그 입맛이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일단 한번 그렇게 그냥 찍어 먹는 것만 찍었으니까 다음에는 싸서 먹어보려고 앞에 설명을 한번 봤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미어 위에 고시래기를 넣고 그 다음에 떡인가? 전어젓갈이라고 지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 와이프가. 자, 이렇게 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최근에 다르마가 좀 많아서 그런 해초류를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일단 새우를 넣고 그 다음에 거시대기 그리고 떡 위에 올린 다음에 역시 이 산장 참기름은 이제 마늘 들어가는 거 이거를 좀 넉넉하게 같이 사서 먹어보려고 해요. 지금 나레이션 넣으면서도 이거 보니까 더 먹고 싶네요. 자, 한번 제 얼굴을 저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게 괜찮네요. 물론 그 새꽃이니까 좀 표가 걸리긴 하는데 막 이것도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서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간장게장 추르기 전에 물론 이거는 단풍 한상이라서 바로 벌그룹이 나와버려서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있다가 나왔으면 그런 희망은 있었는데 그것만 좀 아쉬웠어요. 벌써 나와버렸어. 근데 이것도 살짝 따뜻해야 맛있는데 그치? 맞아. 맞습니다. 이것도 살짝 따뜻해야 맛있는데 금방 밥이 들어가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간장게장 먼저 해보겠습니다. 간장게장 자체는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 간장게장 보시면 일단 이 청양고추나 좀 매운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는 크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먹었던 간장게장 집 중에서는 이제 프로간장게장이라는 데에서 좀 대짜를 시켰을 때 굉장히 큰 게 나왔었고 제가 맛있게 먹었던 가게를 말한다고 하면 역시 그 맛보 진미식당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근데 이날은 먹었던 간장게장은 처음 맵긴 하지만 근데 또 그 양념장 자체가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크지 않았었는데 이날은 맛있게 먹었었어요. 자, 새꼬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새꼬시를 좀 여러 가지 방식을 좀 먹어볼까 싶은데요. 역시 이 산장이 그 참기름 산장 들어갔을 때 제일 저는 좋아해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초단을 찍어서 방어회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맛이 괜찮다 좋아하다 했더니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에서 뭐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살살 넘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또 안주가 맛있으니까 막걸리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그냥 농담이상 한국에서는 소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주하고 맥주를 섞여서 마시는 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거나 이제 곱창 같은 게 먹을 때 저는 그거를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도 이제 일본 도쿄에 신고쿠보라고 해서 코리안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가끔 가다가 놀러 갔을 때는 저도 몰라서 그랬었는데 그냥 막걸리하고 맥주를 이제 믹스해서 마셔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스스로 그냥 맥걸리라고 불렀었었는데 그렇게 마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좋아해요. 이건 한국 분들이 뭐 무슨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자를 안 찍었었는데요. 이거 계란찜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계란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가 지금 옆에서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자기가 다 먹을 때니까 아빠 먹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이야 네가 어차피 여기 시루파가 들어가 있는 야채는 안 먹을 거라서 아빠는 여기 부분만 먹겠다고 해서 계란찜을 더 맛을 봤었습니다. 계란찜은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의 기본의 한국식 계란찜이었던 것 같아요. 자, 김도 있었으니까 김 위에 무말레이 넣고 그 다음 새꼬시를 넣고 산장 찍어서 이렇게 위에 올려보고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거시래기를 넣고 지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셰프다 보니까 뭐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지 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무말레이에서 있는 약간 양념하고 산장의 양념하고 좀 살짝 달라서 조금 이거는 잘 안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좀 질문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새꼬시라는 요리를 시킬 것인지 혹시 뭐 데이트로 어디 갈 때 뭐 오늘은 벌크리비 천식 먹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새꼬시 먹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사실 저 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간장게장의 위에 이제 껍데기에 조금 고추가 매우니까 고추를 최대한 안 넣고 근데 밥도 사실 저는 그냥 하얀 밥 좋아합니다. 진짜로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이제 이 하얀 밥을 가지고 솥밥을 주셨으면 하는데 막 거기까지는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밥도둑이잖아요. 워낙 만약에 한국 3대 밥도둑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제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간장게장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보리그루비 최근에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보리그루비가 이제 두 개는 들어갔다 하면 이제 또 하나는 뭘까? 아,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나레이션 준비하면서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한국 산드 밥도둑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 또는 뭐가 들어갈까 했더니 제 와이프, 저희 사모님께서는 오징어 젓갈?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전, 아, 그러는 거 말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3대 밥도둑이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생 양념가르비를 아, 이제 넣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보리그루비를 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말할 건데요. 일단 밥을 넣었습니다. 예, 이때는 제가 아직은 시리스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스의 내용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리그루비를 위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누구한테 보리그루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조금 했는데 딱 한 입에 먹었을 때 너무 싱겁다 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맛은 있는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제가 했던 시리즈 중 하나가 아마 이 녹차물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리그루비의 맛이 제대로 육수 쪽에 안 나와서 맛이 떨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스시코지에 와주셨던 손님이한테 제가 보리그루비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 셰프님 일단은 녹차물을 안에 일단 보리그루비 먼저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따뜻한 밥을 그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 밥이 따뜻하니까 보리그루비 자체가 그 육수 안에서 약간 찐 것처럼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반드시 다음에 어디 보리그루비를 먹으러 갈 때는 따뜻한 밥을 이렇게 보리그루비 위에 올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 뵙겠습니다. 코지TV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세아도 바이바이. 자, 이날도 역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실은 간장 게장집이라든지 아니면 보리그루비 전식이라든지 그리고 결국 이날은 또 하나 먹었던 것은 새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세이세아가 먹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이는 이날은 뭘 먹었냐면 하면 된장국 같은 거 앞에 조금 살짝 접시로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밥에 부어 먹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계란찜을 밥이랑 하얀 밥이랑 비벼 먹어요. 원래는 새가 벌그루비를 좋아하는데 왠지 이날은 안 먹었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근데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분 따라서 먹을게요 할 때도 있고 안 먹을게요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날은 서빙을 해주시는 분이 제가 먹고 싶은 거 이거 먹고 싶다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단품을 시켰었습니다. 보리그루비 항상 이제 29,000원 그리고 간장 게장 전식에 38,000원 그래서 이걸 합쳐도 67,000원 여기에 뭐 저희가 사이다라든지 뭐 막걸리도 합쳤었지만 이날의 계산은 75,000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75,000원이라고 하면 보통 호텔이나 어디 가도 더 많이 비싸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싼 음식은 아니지만 근데 또 비싼 간장 게장집도 많고 했을 때는 이 가게는 가성비적으로 생각해도 참 괜찮은 내용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점이 5개 있나 봐요.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봤더니 앞으로도 점점 다른 좀 고등어구이라든지 뭔가 먹고 싶게 됐을 때 좀 가볍게 먹으러 갈 때 좀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